제가 이제 10년 차 경단녀입니다. 과연 이 평범한 아줌마가 어떻게 2년 만에 현금을 600만 원을 만들었는지, 실내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랑하는 부동산 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평범한 주부가 2년 만에 월 600만 원을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의 통장에 매달 6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아, 너무 행복하죠. 제가 직접 현금흐름을 만들어 보니까 이 마음 한쪽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네. 이 뭔가 모를 자신감도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제 발표, 저의 경험담 들으시고 꼭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 복제 실전편, 아파트 투자로 5천만 원 불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 안에 현금흐름 600만 원 만들기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는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젊고 예쁘고 돈도 꽤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경단녀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제 인생을 바꿔줄 운명의 책을 만납니다. 바로 네, 송상우장님의 경매의 기술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이제 잊고 있었던 그 열정이 다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을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도서, 강의,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처음에는 제가 부동산 책을 그냥 무작정 읽었어요. 대략 한 30권 정도 읽고 나니까 그냥 경매 용어가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와, 너무 쉽다, 나 바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딱 책을 덮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아, 안 되겠다. 행크 에듀로 가서 이제 부동산 경매 강의를 집중적으로 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제가 강사였을 때는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법을 알려줬었는데, 오늘은 부동산 강의를 효율적으로 듣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총 3번 강의를 듣거든요.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포인트는 2주 내에 이 강의를 다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필기와 암기도 병행하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들으실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마무리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머릿속에 강의 내용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저는 행복 재테크 카페를 엄청 알차게 활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경험담을 매일 3개씩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목표는 최대한 간접 경험을 쌓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신문 읽기였는데요. 저희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회원분들이 부동산 기사를 스크랩 해오시고 아래에 보시면 자신들의 이렇게 생각도 적어놓으시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롭게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행크 이벤트가 열리면 무조건 참여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100% 이벤트 참석률을 달성했는데, 정말 직접 가보시면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크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했더니 저의 멋진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2막은 이제 성공 복제 실전편입니다. 아파트 투자로 5천만 원 불리기.
이제 성공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 실전으로 뛰어들어서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둘러보자. 그리고 둘째, 경매 물건 중에 그냥 제일 쉬운 물건 한번 골라보자. 그리고 셋째, 이제 읽기만 했던 그 경험담을 이젠 진짜 따라해보자 였어요. 제가 첫 투자로 어떤 투자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경매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종잣돈을 한번 불려보자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아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나홀로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바로 옆 대단지 아파트에 경매 매물이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워낙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단지 아파트가 수요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정말 쉬운 물건이었어요. 소유자가 살고 있어서 소유자만 이사를 나가면 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멸이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이런 복잡한 권리들이 싹 사라지는 이제 아주 쉬운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해봤죠. 당시 실거래가는 2억 4천만 원이었고 저는 시세보다 무려 4천만 원이나 저렴한 2억 139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서 뭐 3-4만 원만 할인받아도 막 대박 외치잖아요. 대박이다. 근데 제가 아파트를 사서 4천만 원을 할인받으니까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경매는 진짜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싸게 낙찰 받기는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 명도였어요, 명도. 근데 그것도 책에 보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쿵쿵나리님 책에서 안내문 이렇게 그대로 따라 적어서 붙였고요. 그리고 사무장님 책에서 이제 협상의 기술 멘트를 이렇게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이제 앵무새처럼 했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되게 순수해서 연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발연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상대가 저를 이제 경매 고수인 줄 알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서로 같이 긴장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렇게 무사히 명도를 하고 이제 인테리어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 재테크 카페에 가서 인테리어 경험담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20년 전에 유행했던 체리색 가득한 인테리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담을 읽고 워낙 순서부터 팁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그대로 따라했는데 첫 번째 저의 셀프 인테리어 치고는 꽤 괜찮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 받았을 때보다 시세는 조금 올라서 현재가는 2억 6천만 원이고 최전 예상 수익은 약 5천만 원이에요. 저희가 적금으로 2천만 원 모으는 것도 정말 힘든 거 다들 아시죠? 그냥 따라만 했는데 경매 한 건으로 5천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올려보니까 정말 저는 신세계라고 생각했고, 이게 또 경매가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따라하니까 진짜 되더라. 결국 성공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2년 만에 현금 흐름 600만 원 만들기예요. 과연 이 평범한 아줌마가 어떻게 600만 원을 만들었는지. 저는 월 600만 원이 저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의미도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이제 10년차 경단녀입니다. 저도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월 3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월 600만 원이란 금액은 제가 취업하려고 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인 금액을 2년 안에 제가 만든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제 노력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첫째는 소액으로 현금 흐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둘째는 내가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거기에 사업을 접목시켜서 한번 현금 흐름을 만들어보자 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냥 월 딱 100만 원만 만들어보자. 100만 원.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소액 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가 수월한 아이템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무인 아이스크림점이고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사진이에요. 제가 권리금과 보증금 합해서 총 2천만 원의 투자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권리금보다 월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매물을 더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찾을 때도 월세 80만 원 이하인 매물만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월세가 정말 싸요. 월세가 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손해는 안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간판만 봐도 맛집을 알아내는 먹자랄 이거든요. 그래서 딱 과자 봉지만 봐도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그런 인기 아이템들을 하나 둘씩 넣고 올해는 두바이 초콜릿이 한몫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고 매장 관리도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매출이 처음보다 3배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제가 도매시장이라는 신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부였을 때는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가 제일 싼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편의점이랑 마트를 가면 이 도매가가 자동으로 떠올라서 물건을 못 사겠어요, 요새. 근데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화로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월 현금 그럼 1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손에 이 1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더 생기게 된 거예요. 정말 괜찮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을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요즘 행크 회원분들 만나보고 이제 카페 글도 막 읽어보니까 요즘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 사업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한번 에어비앤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부동산에 방문해서 서울에 있는 다가구 매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넘사벽인 거예요. 넘사벽. 살 수가 없는 금액인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럼 나는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야겠다. 여러분,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로 매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의 매물의 조건은 첫 번째는 서울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매물만 찾았어요. 그리고 가격은 저렴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매물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했을 때 현금 흐름이 나올 것인가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낙찰 받았습니다. 네, 저 이제 건물주예요, 건물주. 네. 여기 사진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위치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 경매로 신권에 나왔을 때 이제 발빠르게 임자 갔었어요. 그래서 이 경매가가 무려 시세보다 1억 이상이 싸게 나와 있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때 과감하게 이제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5억 4,800만 원대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1층, 2층, 3층 총 3가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수익률로 접근했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아마 그게 단독 입찰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사업을 접목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임장을 갔었을 때 이제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세요. 저한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산 지도 3년이 넘었다. 실내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다들 마음의 준비를 지금 미리 하세요. 네. 네. 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고 그냥 제가 행운의 당첨으로 된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가운데 사진 보시면 하얀색 줄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거미줄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체부 할아버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유자도 전혀 집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찼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쓰레기 탐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호복을 사서 입고 싶었는데 못 사가지고 이제 다이소에 가서 비옷을 사요. 네. 비옷을 입고 샤워캡 쓰고 고무장갑 끼고 이제 한 손에는 F킬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손전등 들고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내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들어가요. 제가 이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쓰레기가 과연 치워질 수 있을까? 라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 소유자가 정말 깨끗하게 싹 치워주고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도도 너무 쉽게 잘 해결되었고요. 제가 또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또 주변에 든든한 할머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쓰레기 치우는 날 1톤 차량이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는 이제 1층 주방의 모습이에요. 네. 주방인 거 잘 티가 안 나요. 여기 싱크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제가 과연 이 집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좀 마음의 준비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여기를 미드 센츄리 컨셉으로 꾸며봤고, 이제 좁은 공간이지만 저는 블랙 컬러를 써서 좀 세련된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된 벽에는 이런 감성 레터링을 붙여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 작은 방의 사진이에요. 이런 낡은 짐들을 전 임차인이 그대로 두고 야반도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방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담은 고풍스러운 앤틱 컨셉의 파티룸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확실히 여성분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기 3층은 누수가 가장 심했던 층이었어요. 이랬던 방을 이렇게 네, 아늑하고 세련된 느낌의 그런 일반 가정집 컨셉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저의 두 번째 셀프 인테리어였거든요. 네, 이거를 다 가고 인테리어를 해보고 느낀 점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였어요. 초보인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니까 다들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명확한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품 선택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에 맞는 조명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기 사진에 있는 샹들리에 조명은 제가 아주 신중하게 당근에서 무려 2만 원을 주고 네 고른 조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백의미가 중요해요. 무조건 물건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강렬한 물건만 놓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집을 꾸며서 과연 사업장을 오픈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네. 네, 현재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오픈 1개월 만에 25일에 예약이 가득 찰 만큼 정말 사업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 사진은 저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가 가진 게 과자잖아요. 네. 제가 과자가 몇백만 원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자를 또 네, 풀었죠. 풍성한 과자를 제공해서 이제 예약률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을 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운영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런 쓰레기만 가득했던 다가구를 저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만들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제가 만약에 이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일반적인 전월세를 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어비앤비 그리고 단기 임대라는 사업을 결합해서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사업을 결합하면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공인들을 한 분 한 분씩 따라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던 제가 이제는 경공매 시장을 찾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구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닌 이 헹크 사람들과 함께여서 이제 제 꿈을 하나씩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년 6개월 만에 평범한 주부에서 월 600만 원을 버는 사업가이자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의 저의 1년 후, 2년 후의 삶이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주부 연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헹크에서 배운 거를 하나씩만 실천을 하더라도 충분히 대기업 관리직 연봉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나의 연봉을 늘려가는 투자를 하시면서 현금 흐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의 연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내 가치를 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